이번 시간에는 10도를 잘 잡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즐겨 하지 않을 뿐 알려드릴 수는 있으니까 1포지션은 없다! 붙게 되는 이런 부자원 살짝 더 팔꿈치를 이 사이에 공간이 필요해요. 더 불편하게, 더 답답하게, 더 뭐랄까 귀족게 끌지 말고 매번 새로 앱솔루트 발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0도를 잘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10도 관련 질문을 저에게 해주신 건 약간 잘못 찾아보신 거긴 한데 그래도 제가 즐겨 하지 않을 뿐 알려드릴 수는 있으니까 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둠치! 일단 첫째로 10도를 잡으실 때 1포지션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포지션은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10도를 만약에 잡으실 때 서드 포지션에서 레 레를 1번으로 잡으시고 시 저희가 이런 식으로 10도를 만들죠. 이때 1포지션에 이 엄지가 있지 않아요. 1포지션에서부터 10도를 잡기 시작했으면 아마 이렇게 시작했겠죠. 이렇게 시작해서 서드 포지션에 있는 레까지 손을 이렇게 뻗으려고 하면 손목이 꺾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손목이 꺾인다든지 아니면 아예 닿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완성을 시켜봤자 악기를 뗐을 때 엄지손가락에 이런 식으로 경직이 들어가고 이 사이가 붙게 되는 이런 부자연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엄지는 항상 손에 힘을 뺐을 때 가만히 있는 이 U라인 이 U라인이 유지가 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1번만 뒤로 젖히시고 4번은 서드에 그냥 갖다 대시는 거예요. 마치 서드 포지션인 것처럼 시작하세요. 한 이쯤에서 시작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1번만 뒤로 미시는 거예요. 뒤로 이렇게 눕히시는 거죠. 이때 엄지손가락은 거의 평소 서드 포지션 하는 위치 혹은 서드에서 세컨 사이 위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0도에서는 아무리 내려가도 1포지션까지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둠칫. 그 다음 여기서 둘째로 10도를 조금 더 원활하게 잡으실 수 있도록 제가 팁을 드리면 이 상태로 안 닿을 경우에는 살짝 더 팔꿈치를 나의 배꼽 쪽으로 잡아당기세요. 절대 이렇게 위로만 드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 쪽으로 잡아당긴다 그래갖고 가슴 쪽으로만 가시면 손이 같이 이쪽으로 뒤집어져요. 그러면은 또 새끼손가락을 놓치게 되니까 약간 안쪽으로 당기면서 동시에 살짝 아래로 그래서 즉 배꼽 쪽으로 팔꿈치를 잡아당기세요. 엄지손가락도 당연히 같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엄지손가락도 같이 빨려 내려가게 되고 이때 배꼽 쪽으로 조금 더 나와준다고 생각하시면 새끼손가락을 동그랗게 혹은 더 뻗어서 잡으실 수 있습니다. 두둠칫! 그래서 10도를 잡으셨을 때는 이 사이에 공간이 필요해요. 저희가 비브라토 할 때처럼 이 넥과 손 사이에 공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첫 번째 손가락의 뿌리뼈가 넥에 닿을 경우에는 10도를 잡으실 때 더 불편하게, 더 답답하게, 더 뭐랄까 귀족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팔꿈치를 말씀드린 것처럼 배꼽 쪽으로 빼서 이 사이 공간이 생기도록 그래서 저희가 10도를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잡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잡아당기세요. 두둠칫.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셋째, 끌지 말고 매번 새로 잡으시는 거예요. 끌지 말고 새로 잡는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벌렸다 쭈뼛다 벌렸다 쭈뼛다 하면서 잡고 있는 그대로 끌어당기면 너무 힘들어요. 포지션 이동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항상 중간에 허공에 살짝 떠있는 구간이 있죠. 그렇게 해서 도착했을 때 다시 매달리잖아요. 새로 이런 식으로 새로 잡는 것처럼 10도도 매번 포지션 이동이기 때문에 새로 올라갈 때마다 새로 잡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질질질 끌지 마시고 다 새로 잡으셔서 그래서 나중에 빨리 하실 때도 왕빰빰! 왕빰빰! 두둠치! 수고하셨습니다. 스케일을 하시더라도
어딘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죄송하다. 컷.